저희가 예전에 커버를 했었던 달리기라는 곡이었습니다. 네. 여러분 정말 물속에 있는 지금 괜찮은가요? 괜찮을 리 없어요.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거는 아까는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비가 하나도 안 내려서 너무 다행이에요. 정말. 바닥이 막 좀 젖어있나요? 아, 대답하기도 싫은 거 오케이.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아요? 다행입니다. 다행입니다. 이제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이 계신데 혹시 이제 나오시는 걸까요? 오! 우리나라 최고의 작사가 김이나! 안녕하십니까.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슬아! 예, 안녕하세요.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작사가 김인원입니다. 다시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 덕분에 너무 감사했고, 또 오늘 이제 북콘서트 주인공이시죠. 이슬아 작가님. 네.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다시 씩씩하게 인사드립니다. 이슬아입니다. 아, 당황스럽게도 원래는 이렇게 제가 와서 이렇게 짜잔, 저희끼리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으면 맞아요. 작가님이 뒤늦게 멋있게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 동시에 등장을 해버렸어요. 이렇게 돼버린 이상 이대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책 읽는 서울광장 참신한 북콘서트는 가장 감사해야 될 곳은 이 광장을 흔쾌히 내어주신 서울시,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신한은행, 이렇게 기관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. 코로나가 이제 좀 끝나간다라는 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밖에서 뵈니까 실감이 좀 나는데요. 와, 진짜 아까도 옥상 대비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 습도 때문에 이제 가만 보니까 지금 세 분 모두 좀 생머리시잖아요. 미칠 지경이에요. 저 반곱슬이거든요. 저는 되게 심해요. 지금 딱 예쁜데? 저 지금 스프레이를 엄청나게 뿌려놨거든요. 바삭 부서질 수 있는 거의 건가요? 지금 부러질 수가 있어요. 아마 피가 하나도 안 나요. 아, 그래요? 다행이네요. 네. 샵이 좀 실력이 있어서. 이슬아 작가님은 여유롭게 생머리를 찰랑거리고 계시는데 오늘 아까 뒤에서부터 습도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 막상 나오니까 좀 어떠세요? 지금 넷이 같이 찜질방에 있는 그런 기분이고 땀 흘리는 공동체로서 무대 함께 해보겠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진짜. 오늘 근데 이 더위 속에도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서울시민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고, 저는 저희 이 타임에 옥상달빛이 섭외된 게 신의 한 수인 게 약간 좀 제습 기능이 있어요. 제 가습기 아닌가요? 지금 저희 나와서 더 섭습된 것 같은데. 아니에요. 괜찮아요? 네. 감사합니다. 진짜 그렇지 않나요, 여러분? 네. 끈적함이 한층 좀 나아진. 감사합니다. 50% 이하로 한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앞으로 조금씩 습도가 좀 낮아질 것 같은데요.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북토크는 처음이시죠? 라고 원래 질문이 쓰여있지만, 작가님 말로는 불과 어제 여기서 뭘 하셨다고. 일주일 전에 여기서 행사를 하셨습니다. 네. 그랬군요. 옥상의 빛은 굉장히 자주. 야외 공연은 요즘에 조금 자주 하고 있긴 한데 이런 습도는 정말 좋네요. 오늘의 주제가 거의 이제 습도가 될 만큼. 사실 이게 작년에도 이 정도 습했나요, 우리가?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. 약간 진짜 계속 목이 마르지는 않아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, 여기 옆에 수건이 두 개 있는 거 보니까 땀 닦으라고 있는 거 아닐까요? 그죠. 진짜 찜질방 같네요. 네. 그렇습니다. 아무튼 좀 부끄러운 시간 타임인데요. 이제 바로 이슬아 작가님의 이력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. 이럴 때 좀 쑥스러우실 수 있어요. 자,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구독자에게 직접 글을 보내는 메일링 연재 일간 이슬아를 창간, 정식으로 등단한 작가도 아니었고 방송이나 유튜브로 얼굴을 자주 비친 것도 아닌데 오직 글로써 성과를 이루며 현재 총 10권의 책으로 10만 부 이상 판매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야, 일간이라뇨. 저는 대표적으로 제 아주 친한 분 중에 월간 윤종신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, 그것도 업계에서 굉장히 존경받아 마땅한 프로젝트로 칭송받고 있는데, 일간은 상상을 못하겠는데, 그 임하실 때 그 지침과 피로도를 어떻게 감내하셨어요?
그 말씀하셨다시피 빚이 있다는 게 사람을 대출이라는 것이. 맞아요. 근데 이제 빚 다 갚고도 이게 너무 창작자한테 좋은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썼고요. 김이나 작가님께서도 그 책에도 쓰셨지만 되게 생계형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, 말씀하셨잖아요. 맞아요. 두 분도 라디오 되게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. 생계형입니다. 저도 생계형입니다. 아, 네. 그렇죠. 그러고 보니까 저와 옥상달빛은 같은 MBC 같은 동시간대에 다른 주파수대에서 라디오를 하고 있어요. 네, 저 진짜 게스트로 나가는 게 저희의 저도요. 목표예요. 어떻게 한번 진짜 한번 추진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제가 아이디어를 드린 거는 네. 왔다 갔다 하면서 네. 네. 두 분이 그래도 계시니까 네. 가끔씩 제가 글로 갈 때 한 분이 별밤을 좀 해주세요. 아, 괜찮다, 괜찮다. 네. 해볼까요? 이제 뛰어서 한 1분 정도 걸리잖아요. 1분도 안 걸려요. 1분 안 걸려요, 뛰면. 언젠가 한번 와장창창 그 진행해볼 테니까 저는 별밤, 옥상달빛 좀 푸른밤 알고 계시죠? 네. 아우, 감사드립니다. 좀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한다라는 것이 이제 성실함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, 저는,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, 성실함은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다른 사람들은 성실함은 그 재능의 카테고리에 좀 안 끼워주려는, 이게 어떤 뾰족한 느낌이 아니라서 그런지 재능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지만, 저는 그 꾸준함이야말로 사람이 만약에 그걸 타고났다면 진짜 그게 가장 금수저 재능인 것 같아요. 약간 어느 정도 작가님은 조금 나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아니었더라도 그런 부분은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있으신지.